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태백 시내에도 많은 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쪽에 눈이 많이 온다 이러던데, 그 눈이 지금은 태백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고은도시, 우리 저 태백시에도 지금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을 볼까? 응? 아님 아니고 자동차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사무전기. 사무전기. 네. 예. 여기 있어요. 네. 예, 안녕히 가세요. 내릴 때 후방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 사랑에
흐름을 전방에 과속반지탑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자, 키프가는 겨울밤에 하염없이 눈은 내리고 2021년 1월달이 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며칠이요?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눈이 내리면 뭐 이런 건가?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가둬주는 바람이 분다. 그래도 사장님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요즘은 뭐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박수 받아요. 박수. 멋지십니다. 좀 이따가 월마차 봐가지고 네. 사장 뭐 드십니까? 커피.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커피 뭐 드세요? 커피요? 예. 월마트 지났는데 다시 내려가. 아, 예. 내려가요? 돌려가지고 진짜. 뭐 커피 한잔 사주는 거 뭐. 안 그러면 그 이마트 갑시다. 이마트? 예. 그건 너무 멀어. 커피 사러 가는데 여기 사면 되지. 근데 여기는 커피 맛이 없어. 그래도 오늘은 얼른 사가지고 들어가셔서 쉬세요. 아니 뭐 쉬는 거는 하루 아침이고 한번 내려갑시다. 오늘 이마트로 가요? 네. 이마트. 이마트는 그 국민은행인데. 아, 그 이마트 말씀하시는구나. 네. 아, 난 저 위에 이마트를 말씀하시네. 아, 그 이마트가 맛있어요, 커피가? 아이고, 참. 뭐,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아, 저희 사장님만 드시면 돼요. 근데, 내만 먹어가지고 맛이 없잖아요. 그럼 사장님 드시는 거 하나 더 사오시면 되죠. 네. 오늘 바닷가에 회 드시러 왔다 오신 거예요? 낚시하는 거. 아, 낚시. 그 요새 고기가 올라오나 뭐. 아, 지금 오늘부터 나와요. 나오기 시작이에요. 아, 뭐가 나옵니까 요새 사장님? 아, 지금 가가지고 남종발이하고 예. 저거 뱅이돔. 오, 뱅이돔 그거 맛있는데 이런 게. 예. 그건 살짝 찌구나. 예, 그건 맛있어요. 예. 저 아주 고기가 아주 찢어 먹어도 맛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어찌 열받아가지고 형 전화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오 이러니까. 야, 씨, 사부이다 하는데. 주정차 단속부가입니다. 이거 좀 세죠. 예, 아니 내가 돌릴 거예요. 네. 다 돌려가지고 올라오면 돼. 조금만 계세요.
있는데 여 밑에가 털려가지고 온 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 원 줄게. 예, 예, 예. 잠깐 더 갔다 예, 올게요. 예, 예, 예. 그림자에 쌓여 이 한생을 그대와 함께 하라. 눈이 또 오네. 예. 저녁에 태백에 눈 좀 온답니다. 왜 오 사장님 고기는 좀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죠. 어, 그거 썰어가지고 사장하셨나보다. 근데 그걸 내가 잡아가지고 오면서 있잖아요. 예. 손질하면 안 돼요. 어. 난 지금 고기를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가 손질하면 내가 약한 놈 아니에요. 그럼 손질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오. 와 참. 나름대로 또 철학이 있으시네. 응? 난 절대 잡고는 네. 절대로 고기 손질을 안 해요. 어 소위 말하면 나와바리가 있습니까? 네. 어 네가 해 임마 이런 거. 아 진짜 그런 거는 있어요. 어 어이구 참 사장님 멋지시네. 나는 절대적으로. 돈은 주지만 있잖아요. 예, 아니, 아까 주셨어요. 예. 예, 예. 줬어요? 예. 아, 참. 이 기능이 좋네. 아유, 맵다.
나 이 기능이 이래 좋은지 몰랐어. 아이고. 우리 사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구만. 아, 내가 술은 했지만. 야. 주는 거는 확실하지. 아, 그러시네요. 아, 진짜요, 뭐. 원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계산판이 깔끔한 사람들 있어요. 절대 뭐 계산 허투루 안 하는 분들 많아. 술은 술이요. 계산은. 예, 예, 예. 예. 근데 사장님 술 아무리 많이 잡수도 계산 안 하는 건 내가 못 봤어요. 진짜요? 야. 아, 그래요. 혹시 다음에 안 주면은 여기 와서 얘기해요. 이러시는 거.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전공사 바로 밑에 고기시잖아요. 네. 어. 사장님이 술 드셔도 계산은 확실하지. 아, 어떡할게. 아, 참. 새벽에 이게 많이 알레르기였는가. 사장님 술 드셔도 계산은 확실하더라고. 네. 그리고 사장님 지금 여기 갔던데, 여기. 네, 예, 예. 여기. 그, 저 편말린. 예, 요지.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했어요. 예. 예. 성산은 처리되었습니다. 내릴 때 후방에 오르셔서 예, 들어가세요. 승차를 확인하시고 예. 문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 술 좋아하시는 주당 여러분, 예, 술은 드셔도 계산은 저렇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러고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술 드시는 분들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분쟁기 안 생기도록 꼬조 이 예, 훌륭하십니다. 아주 매너가 좋으십니다. 깔끔하십니다. 뭐 이래야지 뭐 저 다른 소리 하면 또 이렇게 싸우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멋지십니다. 뭐 이래야 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기억조차 없는데 비가 맺히게 흐르는 거울을 지난 세월이 흘러가버린 내 인생 잠시 후 신호 2번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밤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 약 500m,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붉은 입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무심 그것을 외놈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눈이 점점 많이 오네. 눈 많이 온댔어. 아, 좀 와야 돼. 해백산이 좀 눈이 좀 잔뜩 쌓여야지. 좋아하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내가 그 아이들 이용하면 안 되지만. 좋겠다. 아유 참 목적이 좋지 않다. 저 또아달란하고. 딸고 다른 사람들인데. 민상기 대가리는 누가 못 따라가. 황영갑이도 못 따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잠시 50km 전 고속역 이동 시간입니다.